막 이렇게. 아, 사막이잖아요. 안 들려요. 화장품 업계 제가 다 흔들어 드립니다. 김나영의 윈터 쿠션 실험 TV. 모델님 들어오십니다. 나영 씨가 저희 광고 모델이 되셨습니다. 제가 이제 드디어 화장품 업계까지 잡네요. 어떤 컨셉으로 이번 찍으실 건데요? 이런 거 어때요? 제가 실험 직접 하는 거죠. 막 뜨거운 데 있다가 막 차가운 북극에 가는 거야. 어, 저거요. 내가 막 얼음 요정 컨셉으로 막 지금 쫙 막 이렇게. 원래 패셔니스타들이 추위를 안 타요. 몸에 열이 많아. 저만이 줄 수 있는 핵재미와 꿀팁 이런 게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광고 됐다! 아, 나 또 괜히 일 크게 벌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드디어 윈터 쿠션 촬영 날이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제 얼굴에 이쪽 반은 윈터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했고요. 이쪽은 일반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.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극하게 건조한 상황으로 이동을 해서 과연 윈터 쿠션이 얼마나 보습 지속력을 가지고 있을지 실험해보도록 하죠. 히터 빵빵 실내 건조 테스트. 제가 차 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. 제가 차 안을 건조한 상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요 정도는 끄떡 없죠. 뭐 택시를 타면 느껴지는 그런 건조함이죠. 극강의 건조함으로. 아니 이거는 너무 건조한데? 내 수분을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지금? 아니 유나는 그 제주도 가가지고 그 하얀 드레스 입고 예쁘게 찍구만. 아 내가 이거 뜨거운 건 진짜 잘 찍거든요. 뜨거운 여자 컨셉인 거. 저기요. 나는 안 뜨거워. 건조한 공기로 가득 찬 차 안에서 과연 두 쿠션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한데요. 먼저 윈터 쿠션은 71, 일반 쿠션은 32라는 수치를 보여주네요. 차가운 칼바람 실외 건조 테스트. 제가 이곳에서 이 추운 겨울에도 윈터 쿠션이 얼마나 대단한 보습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음 요정 컨셉으로 막 쫙! 막 이렇게. 원래 패셔니스타들이 추위를 안 타요. 제가 또 차가운 것도 잘 찼거든요. 너무 혹한이잖아요. 이거 직접 이렇게 써는 게 어딨어요, 지금? 아까 유나였어도 이렇게 써요? 아니, 이렇게 가지고 광고가 나오겠냐고요. 과연 결과는? 뼛속까지 얼게 만드는 추위에서는 과연 어떨까요? 윈터 쿠션 67, 일반 쿠션 14.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윈터 쿠션의 촉촉함이 수분을 더 오래 지속시켜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윈터 쿠션의 그런 위력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너무 달라요. 여기는 아직까지 촉촉합니다. 윈터 쿠션. 건조한 겨울 피부를 위해 태어났어요. 칼바람 쌩쌩 부는 바깥에서도 히터 빵빵한 차 안에서도 오랜 시간 촉촉해요. 제주 그린티 시드 오일의 촉촉 보습막으로 추운 겨울날에도 예뻐 보이게. 이니스프리 윈터 쿠션. 이니스프리. 수고하셨습니다. 와, 근데 대박이다 진짜. 촉촉해요 아직까지.